비타민C가 암을 일으킨다는 얘기도 있대요. 죽는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급사할 수 있어요. 심장마비로. 한 주먹씩, 2, 30알씩. 이게 과연 유의미하냐 이거죠. 원장님 안녕하세요. 왜 자꾸 병원에로 와요? 병원은 네, 안 오는 게 제일 좋은데. 이게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로도가 나이를 못 속이나 봐요. 제가 그래서 도움이 될까 해서 몸에 좋다고 하는 거 좀 많이 사서 먹고 있거든요. 영양제 먹어서 내 몸을 건강하게 하겠다. 제가 먹는 영양제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밥을 이만큼 드시지. 조금. 이거 순서대로 이제 잠깐 또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유산균, 마그네슘이랑 비오틴 있어요. 비오틴. 비타민 C 꼭 먹어야 되죠. 비타민 D는 현대인의 필수품. 그거 먹으면 배불러서 밥 못 먹겠다. 점심 먹고 나서 오메가 3. 좀 많이 과식했다. CLA 하나 먹고요. 오메가 3랑 마그네슘. 잠들기 전에 칼슘제, 콜라겐이랑 여성 전용 유산균. 아니 누가 먹으래요 이렇게? 지금 원장님 놀라셨지만 이렇게 먹는 게 사실 많지가 않아요. 진짜 많이 드시는 분들이 거의 한 주먹씩, 2, 30알씩. 그거 보니까 밥을 못 먹지. 메가도스 복용법이라고 해서. 비타민C 메가도스 하는 거야? 메가도스 요법이 효과 있다 없다는 얘기로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비타민C가 하루의 필요량이 내가 알기로는 1800mg인가 뭐 그런 걸로 들었는데 감기가 예방된다. 주장은 있어요. 근데 임상적으로 비타민C 메가도즈를 했더니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높더라는 그런 논문은 유명 저널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들 중에도 비타민C의 효용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강조하는 분들은 되게 강조해요. 근데 비타민C가 모든 병을 예방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부정적이죠. 아니 밥 잘 먹으면 됐지, 뭐 과일 먹고 그러면 되지, 굳이 그걸 또 먹어야 돼?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영양제라는 거는 칼로리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체중을 정상적으로 유지 못하는 사람 이거 먹는다 해서 몸에 활력이 생기거나 그러지 않아요. 정말 아무것도 제대로 못 먹어. 식사를 잘 못하거나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지 못하는 분이 이렇게라도 해서 필수 영양소를 좀 섭취를 하겠다 그러면 말릴 일은 아니겠지만 멀쩡한 사람이 이걸 왜 먹어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에요. 이거는 모든 생물학의 기본이에요. 약하고 아픈 사람이 영양제를 먹어서 좀 좋아졌다 그러면 이만큼 좋아져요. 근데 멀쩡한 사람이 먹었다고 해서 더 좋아지느냐? 그렇지 않다고 더 좋아지게 해주세요가 이게 틀린 얘기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유독 영양제에서는 약간 반반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비타민이라는 게 바이탈, 생명의 필수적이다. 그 뜻이 나온 거예요. 이게 왜 나오게 됐냐 그러면 비타민 결핍에 대한 최초의 보고가 비타민C예요. 옛날에 대항해 시대 때 배 타고 멀리 가야 되잖아요. 네. 배에다 뭘 실어요? 고기랑 밀가루, 네. 빵이랑 다 챙겨서 싣고 가요. 그런데 잇몸에서 피를 줄줄 흘리면서 괴혈병이 생긴 거예요. 네. 이상하잖아. 분명히 다 때 맞춰서 밥 먹였는데 뭘 못 먹었겠어요, 배 타고 가니까. 과일 야채를 못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필요한가 생각해봤더니 비타민C였던 거예요. 네. 극소량이지만 생명에 꼭 필요하다. 그래서 바이타민이라고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그러면 많이 먹으면 좋으냐? 비타민C 많이 먹으면 소변에 비타민C가 많이 나오죠. 비싼 소변을 누는 거예요. 채소 과일 같은 걸로 따지면 왜 그런 거 하잖아요. 귤 하나에 비타민은 뭐 얼마 들어있고 사과에는 얼마 들어있고 이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아 그래요? 그냥 맛있게 먹으세요. 내가 필요한 비타민C를 다 먹으려면 과일을 뭐 한 바구니를 먹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밥 다 먹고 난 다음에 디저트로 먹으면 돼요. 그러면은 원장님은 비타민은 하루에 이제 어느 정도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먹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밥 반찬과 과일 정도면 필요한 비타민C는 다 섭취됐다고 보셔도 돼요.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인류 역사가 근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안 먹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 다 비타민C 결핍증으로 해서 뭐 괴혈병이 생기고 뼈가 망가지고 하는 경우 아무도 없어요. 원장님 얘기를 들으면 일리는 있거든요. 일리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말이 구리가 있고요. 이거 먹으려는 사람이 일리가 있어요. 무슨 말을 못하겠네. 일단 영양제는 그럼 안 드시는 거예요? 하나도? 네. 영양제 먹어서 내 몸을 건강하게 하겠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람 몸무게가 다 다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비타민C가 암을 치료한다는 얘기도 있고 암을 일으킨다는 얘기도 있대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민들이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진단이 많이 되니까 암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진단이 많이 됐을 뿐이지 수명은 늘었다고요. 근데 그게 비타민C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국내 한 병원에서 고용량 비타민C 치료법으로 암 환자를 치료했대요. 어느 병원에서요? 그게 인터넷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나와요. 사례로. 근데 모든 암 환자한테 비타민C를 과량으로 투여해서 그 논문이 나오느냐 안 나올 거요. 실험도 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의사도. 아니 그리고 반대로 또 이것도 있어요.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 방광암 발생률이 52%나 더 높게 나왔다. 그 52%라는 건 relative risk
리덕션이란 그런 통계 기법이에요. 이건 이제 예를 들면 1,000명의 사람한테 비타민 C 메가도즈를 했을 때 네. 메가도즈를 먹었더니 5명한테 생겼다. 메가도즈를 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자연 발생률이 예를 들어 3명 정도가 생겼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40% 정도가 나옵니다. 3명에서 5명이 늘어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별로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 같지 않잖아요. 근데 40% 이상 그럼 완전 달라지죠. 그러면 오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어쩌면 자기한테 유리한 통계적 처리 기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말을 주장하는 거예요. 비타민C 많이 먹으면 감기 예방된다? 글쎄요. 비타민C 많이 먹은 사람들을 봤더니 방광암 증가가 확 됐다? 글쎄. 이게 주류 의사들의 생각이에요. 과연 유의미하냐 이거죠. 당연히 수긍이 가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타민C 같은 거 비타민이 완전 이제 우리 몸에 중요하긴 하잖아요. 현대인들은 그렇게 못 살고 있잖아요. 왜요? 왜냐면 다들 바쁘고 막 시간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바꾸지 않고 건강할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침 먹을 시간 없는 사람들은 비타민이라도 먹는 게 낫지 않아요? 아침을 먹어야죠. 만약에 못 먹는다. 먹어야 돼요. 거기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팁을 가르쳐드릴게요. 믹서기에다가 우유 하나, 요구르트 하나, 네. 냉장고에 뒹굴고 다니는 모든 색깔 있는 야채 전부 다. 좋은 거는 반숙이 좋은데 급하면 날계란을 넣어도 돼요. 잠깐만, 우유, 요구르트, 야채 넣고 계란을 넣으라고요? 맛은 생각하지 마세요. 건강을 생각하세요. 불컥불컥 들이키는데 1분이면 끝나요.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이거 안 먹어요. 아, 그럼 원장님 이렇게 드세요? 나는 점심을 그렇게 먹어요. 든든해요. 당연히 이렇게 잘 챙겨 먹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대부분 못하시니까. 못한다는 거는 핑계예요. 자꾸 사람들이 편법을 찾아요.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도가 있어요. 그 정도로에 벗어나서 다른 편법으로 뭔가를 하겠다. 안 돼요. 알겠어. 네. 안 되는 건 알겠으나 어렵다고 가정. 가정만 해볼게요. 네, 좋아요. 어렵단 어렵다고 말이에요. 가정하고. 안 먹는 사람보다는 이렇게 영양제를 좀 챙겨 먹는 게 좀 더 낫지 않나요? 뭐 그건 나을 수 있겠죠. 웰빙 센스를 느끼는 사람이까지 야 그거 효과 없는 거라고 내가 정말 그 동심을 파괴하는 팩트 폭격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내가 그걸 먹고 활력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드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활력은 정해져 있어요. 열심히 먹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거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굉장히 영양제를 많이 드시는 분이 있어요. 구글 임원이자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전 세계적으로 메가도스를 전파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래요. 레이 커즈와일이 하루에 먹는 영양제가 100알. 오, 대단하시네. 그리고 영양제에 쏟는 돈이 연간 11억 원이래요. 나이는 1948년생. 48년생이면 어떻게 되나? 74세인데 생물학적 나이는 40대 후반으로 나왔대요. 아, 대단하네. 이러면은 약간 이거는 효과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 아. 저 나이 60이거든요. 네. 저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30대 나올 거예요. 나올 거예요잖아요. 네. 저분이 적을 먹어서 된 게 아니고 저분 분명히 저랑 비슷하게 살 거예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운동도 열심히 하실 분일 거야. 절대로 저것만 갖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저것만 갖고 저렇게 됐다면 좀 일리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11억으로 영양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 몇 명이나 돼요? 원장님처럼 아침, 점심, 저녁과 매일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람도 거의 없죠. 아니요. 운동 시간, 밥 먹을 시간 없을 정도로 일에 쪼달리는 사람이면 저는 네. 그 회사 그만두라 그래요. 이 핸드폰에 보내는 시간, 영화 보는 데 보내는 시간 나는 그 시간 빼고 운동할 거예요.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그거예요. 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바뀌는 게 영양제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내 생활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연구한 미국의 논문이 나온 게 있어요. 7가지 조건이 있어요. 행복한 부부관계. 술 많이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체중이 정상인 사람이 건강하더래요. 1시간씩 운동하라 해요. 긍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자기만의 멘탈 메커니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7가지 기억이 안 나네요. 지어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분이 매일 지키는 건강 수칙 5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야, 이거 뻔하지. 그거. 첫 번째가 체중과 식단 조절. 이거 나오잖아. 체중 정상. 또. 두 번째가 매일 60분씩 걷고 일주일에 서너 번 근력 강화 운동. 그게 일주일에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에. 그거 할 거 다 하네? 네. 세 번째가 매일 머리를 써서 뇌의 노화 방지. 아, 내가 7번째 빠진 게 공부하는 거예요. 아, 진짜? 이제 기억났어요. 네. 그 사람 다 하네, 뭐. 그러네. 네 번째가 디톡스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담배를 피우지 않고. 또 금연 다 들었잖아. 또. 다섯 번째가 건강검진 생활화예요. 원장이 건강검진 안 하신다고. 저는 건강검진 안 해요. 제가 안 하는 이유는 설명을 드릴게요. 아, 근데 이거 건강검진 다음번에 또 특집으로 한번 하자고 그러셔가지고. 아, 그래요? 네.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시면 다음 방송을 꼭 보세요. 이분도 영양제 때문이 아니라 진짜 이미 이렇게 지키고 저렇게 있으니까. 사시는 분이면요. 식사만 3끼 제대로 하시면 더 건강하실 거예요. 한약 얘기도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약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약, 보약. 제가 친한 분들이 자에스터 우경제예요. 이경재 원장도 또 때가 되면 인삼도 보내주고 녹용도 보내주고 너무 고맙죠. 네. 드시긴 드세요? 두루 나눠 먹어요. 나는 그거 안 먹어도 괜찮은 사람이고. 홍삼 이런 것도 안 드세요? 홍삼은 먹어요. 아, 홍삼은 드세요? 그냥 음식처럼 먹어요. 아. 네. 좀 더 에너지가 많아지는 느낌은 들어요. 원장님도 그런 게 있긴 있으시네요. 피곤할 때 안 먹어요. 피곤할 때 쉬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만약에 원장님이 무인도에 떨어졌습니다. 오직 섬에 있는 거는 영양제뿐이에요. 딱
하나를 챙겨 드신다면 뭘 드실 건가요? 비타민C 먹어야죠. 부족하면 제일 먼저 증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는 저기 뭐 바다에 들어가서 저기 해초를 뜯고 뭐 생선을 잡아먹고 구동을 캐먹어도 되는데 야채는 먹을 게 없다며. 알겠습니다. 오늘 영양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진료를 한 줄평으로 표현하신다면?